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력으로 최고위원 3위에 당선된 백혜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인사와 검찰개혁,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 공수처 수사 이력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 의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문 대통령이 오후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새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 어쨌든 국회 협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내릴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관련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상임위 간사위원들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좀 해명이 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꼭 이거 국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임혜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동반 출장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경비가 특별하게 지출된 공적인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은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가학계 그 일반적인 사정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게 예. 외국 학계 특사 이런 데서는 가족들을 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오히려 건사하는 것도 예.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얘기가 됐고요. 또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자기 밀수라고 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데 밀수가 아닌 것을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삿짐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고 무슨 애교부 행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단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밀수라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이 도자기라는 부분들도 다 그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실제로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새 제품들이 아니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사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장관직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것의 괴리는 분명히 좀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야당과 더 협의하는 예.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예.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뭐 네.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뭐 인사권자가 하는 거니까요. 또 인사권자의 권리인 것이고. 근데 문제는 네. 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어제 윤영석 의원 또 오늘 주호영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몇 차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완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너무 유감스러운데요. 예. 사실 지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조차도 특별하게 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 분위기로 본다면 예.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야당 장관 후보자들과의 문제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인준 절차를 당연히 밟아줄 것처럼 했는데 예.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니까 저희 그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무총리 후보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것이 협상이 우선이 돼야 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원내 대표들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 가지 일단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잘 살펴서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주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전재수 의원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꺼내서 물론 최근에는 지도부에 부담을 준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지도부 회의 같은 곳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전혀 경선 연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지도부의 위원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면요. 지금으로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 경선 연기로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좀 의식이 크고요. 예, 예.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해서 쇄신과 혁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이런 대선 경선 연기론 같은 것으로 당이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예.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당원이 규정된 대로 지금은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경선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뭐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는 네.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각 후보들은 지도부가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당에서 하라면 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방점을 뭐 빨리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뭐 많은 쟁점이 되고 지금 정말로 각 후보들이 당장 뭐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 지도부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전재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지금 당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큰 쟁점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은 뭐, 재빠르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말, 재보궐에 대해서 엄청난 참패를 했고, 국민들의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과 방역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그런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도, 논의를 하지만, 일단 좀 급한 불부터 좀 끄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그 중수청 논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검찰 개혁에 완결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런 그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의식에 많이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속도 조절이라고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부분은 좀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완전한 계획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백혜련 의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금 황운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백혜련 의원도 그래서 문자 폭탄 좀 받을 것 같은데. 많이 그냥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 그 저희는 모든 기준을 정권 재창출에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엄청난 그 검찰 개혁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전에 이루어진 개혁도 뒤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공수처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좀 의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받고 있는 의혹이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최근 법원 판단은 직권남용은 거의가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좀 공수처가 너무 편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예.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게 싶어요. 이게 이제 이 감사원에서 이게 경찰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할 때는 1차적인 수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 또 이게 뭐 그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편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그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기에 좀 편하고 그리고 야권 인사를 1호 그 수사 대상을 잡는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 이 말씀 같네요. 그렇죠. 정치적 논란을 좀 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왔고 어제 이제 법사위에 해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법상 따지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에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곧 이제 간사들 간의 일정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공고를 했고 아마 대검이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보수 언론 그리고 야권에서는 지금 기소당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자리에 있느냐 당장 내려오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그럼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그 스스로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 사건은요, 좀 예. 너무 그 김학의 사건의 그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굉장히 그건, 예, 예.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이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였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죠.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주년 연설을 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가운데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자. 그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청문회 자체를 좀 바꾸자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을 좀 짚어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그 새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언급이 나왔고요. 우리 청문회가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또 이제 진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신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청문회 거쳐야 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
채택할 수 있게끔 청문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그런 청문회가 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도입된 지 한 20년 된 청문회 제도인데 예. 이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뭐 이제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도마에 올라서 각종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또 뭐 이런저런 의혹에 휩싸이는 모습이 뭐 물론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을 제안받고도 거절을 하는 인사 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나온 건데요. 예. 이게 뭐 정치권에서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총리 후보자 또는 장관 후보자 등 이런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또 뭐 이런 청문회를 계기로 보면서 미래의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뭐 조금 더 흠 없는 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게 어떤 교육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있겠지만 문 대통령 지적대로 일종의 망신주기식, 흠집내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미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법안이 개정법안이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작년 11월에도 여야가 사실 문 대통령의 이 제도 개선 요청 제안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중재로 태스크포스까지 꾸렸었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에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된 바가 있고요. 근데 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바꾸자 여당일 때도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본인들 바꾸자 그랬는데 그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런 청문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 우리 방송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나올 때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물어보는데 예. 바꾸자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찬성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게 진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뭐 일단은... 정권 잡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뭐 전문가들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정권 잡았을 때는 사실 바뀌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너무 곤혹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예. 하지만 일단은 정권을 잡을지 말지 알 수 없으니까 공격을 해서 정권을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가 너무 진영 정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을 사실 쓰러뜨리고 공격을 해야만 이기게 되는 어떤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야가 바뀔 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막 발의했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거의 그렇죠. 똑같습니다, 법안은. 예,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뭐 내로남불을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예. 좀 뭐 그런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의자 말처럼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아니냐. 왜냐면은 정말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 가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거절해버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가족, 자신들, 예, 가족들이 가족 또 반대를 크게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또 온갖 사생활이 다 털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공직자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직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들 거절만 하니까 좋은 사람을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다른 외국 사례도 한번 챙겨보고 말이죠. 결정을 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키워드도 하나 해보죠. 육군의 새로운 군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육군이 지난달 22일에 공개한 새 군가가 때아닌 그 과도한 영어 단어 차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예. 군가의 제목이 육군 위 육군입니다. 위가 이제 우리라는 뜻이가 되죠. 그냥 우리 육군 하면 될 텐데 왜 위 육군을 그러게요. 했을까요? 예. 네, 가사 중에서도 영어가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제가 아까 좀 들어봤습니다. 뭐 예. 고 워리어, 전사 워리어, 고 빅토리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쉬운 단어고요. 잠깐만 뭐, 아미 예, 한번 들어보죠. 아 예. 육군 아미 타이거, 육군 고 워리어, 고 빅토리, 육군. 아, 영어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워리어 빅토리는 봐줄만한데 워리어 플랫폼, 또 뭐 AI 드론봇 뭐 이런 용어까지 군가에 들어 있는 건데요. 예. 또 이게 AI 드론봇이나 워리어 플랫폼이 이게 육군의 사업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육군이 추진 중인 이 첨단 개인 전투 체계가 워리어 플랫폼이고 또 무인 전투 장비 활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드론봇 전투 체계라고 합니다. 또 뭐 아미 타이거의 타이거가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라는 뜻의 영어 머리 글자를 땄다고 하는데
이게 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뭐 이런 해석도 나왔고요. 또 표어도 같이 논란이 됐는데 예. 표어가 더 강한 좋은 육군입니다. 이 더가 한글 더가 아니라 영어 THE 정관사 더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일한이라는 뜻의 이 더와 우리말 더의 중의적 의미를 더했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이 육군이 군가 영상을 올리면서 중독성 주의 뭐 이런 문구까지 넣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예. 중독성이 아니라 독성이 있다라거나 뭐 드론봇은 높으신 분이 가사에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게 태어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이거 군대 내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웃지 못할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 뭐 과거에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 영어를 많이 쓰는 게 뭐 4대 사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 요즘 K-POP이 유행이니까 군가도 이렇게 K-POP식으로 외국에 수출하려고. 뭐 일단 육군 관계자의 해명을 보면은 이 외국어 영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쓴 게 아니라 한글로 표기를 했다. 그러니까 워리어를 영어 단어로 적은 게 워리어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국어 기본법을 준수했다라고 뭐 하면서 이 군가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아직 현재로서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세종 국어문화원 등 일부 한글 단체에서는 국어 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육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군가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있을 텐데 새로운 군가가 영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죠. 백 기자님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헤럴드경제 배던 기자였습니다.